지난 일주일 이상, 아니 한 달 이상 나라를 뒤덮었던 최순실 씨 기사 말고 다른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중국 어선을 상대로 진짜로 불법 조업 발표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 생겼습니다. 700발 쐈습니다. 윤경민 부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보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저 장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해가 진 이후의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해경이 M60 기관총을 중국 어선을 향해서 선체 조준 사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치라이트를 통해서 비추면서 직접 우리 해경이 저렇게 기관총 700발을 쐈다고 하는데요. 네. 뭐 따다다다 나가기 때문에 뭐 수분 만에 700발이 다 됐겠죠. 네. 어제 있었던 일은 이제 그 인천 서해 NLL 인근에 있는 백령도 소청도 인근에서 중국의 그 불법 조업하던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이제 중국 어선들이 격렬히 저항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던 배들이 두 척을 납포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변에 몰려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백령도 서쪽에 40척 넘게 연평도 밑에도 있었고요. 대청도 소청도 남쪽이 요 35척이 문제가 되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 주변에서 소청도 인근에서 두 척을 납포를 했는데 주변에 있던 중국 어선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집단으로 저항하면서 격렬히 저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고 방송에 이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지난달 10일 우리가 그 우리 정부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공용 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오늘 그 어제죠 그게 이루어진 거죠. 이정표 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총소리 직접 들으셨잖아요. 자, 저 정도면 이제 M60 소총이면 우리가 쏘는 자동화기 개인용 화기를 넘어서잖아요. 네, 그 람보가, 적절한 조치를 한 거죠. 람보가 들고 다니는 그 총이죠. 영화에서 나오는. 저는 공용화기를 쓴 거를 잘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공권력이 다 무너져 가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저기 외국에서도 무너져 가는데 저렇게 해서 법 질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동안 이제 저 중국에서는 과연 한국은 그럴 만한 자신이 있느냐라고 그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되묻곤 했거든요. 자, 일단 글쎄요. 환구시보가 이제 중국 관영 공산당의 생각을 대외 문제 관련해서 하는 거였는데 김태현 변호사, 이제 작년 죄송합니다. 지난달 12일에 우리가 필형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직후에 나온 얘기죠. 그렇습니다. 공용화기를 우리가 이제 발표할 수 있다라고 그 발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다음에 환구시보가 저런 얘기를 했죠. 중국 어선 포격 허용. 글쎄 뒤에 문장을 읽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렇게 써 있습니다. 네. 한국 여론이 흥분해서 날뛰듯 한국 정부가 함포 사격까지 허락했다. 국가 전체의 민족주의 집단 발전하다. 뭐 이런 굉장히 강한 톤. 어떻게 보면은 국가 간에서는 써서는 안 될 단어까지 썼었는데 환구시보의 어떤 보도의 평소에 보도 행태를 미루어 봤을 때 너무 중국의 어떤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신문 아니겠습니까? 환구시보가 저런 반발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공용화기를 이번에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 환구시보가 저와 비슷한 또 하나 반발하는 기사를 싣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해놓고 지키지 못했던 것 많이 있었습니다만, 글쎄, 지금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나 이 대통령의 위기 국면에 빠진 것과 어제 해경의 발포, 관련 그 해군과 해경의 발포 과정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 대통령 청와대가 어떤 마비 상태가 된 상태에서 국가 공권력이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은 타국에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할 수 있고 중국도 할 수 있고 중국 어민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안보나 치안을 책임진 사람들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되고 지금 저 수역은요.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쪽 수역입니다. 만약에 우리 배가 중국에 바짝 붙어갖고 저렇게 조업을 했을 때 중국은 지금 환구시보와 같은 얘기를 그때 당신들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남북 대치 때문에 약간 비어둔 공간 그 한반도에 가까운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의 공권력을 행사한 거는 적법한 겁니다. 700발 정도 쏘는 거 먼저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 척 정도 그러니까 30몇 척, 40몇 척 한 100척 들어온 거 관련해서 700발 쏜 거 조준해서 한 거지.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거 하는 거는 휴전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저거는 불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저항 집단 저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결국 어제 우리가 공언했던 대로 실사격했습니다. 두 척 납포했습니다. 자, 중국 정부의 반응 이제 나오게 되겠죠. 역시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순위 확인합니다.